바로 이 장소는 오늘 토탈 스트렝스 짐이라는 유튜브 활동하시고 엄청 유명하신 이토끼님이 운영하시는 센터거든요. 오늘 컨텐츠를 위해서 대여해주시고 허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바로 제가 얼마 전에 영상 하나를 봤는데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팔씨름 선수분이신데 팔씨름 오늘 한번 배울 겸 진짜 정말 어느 정도로 센지도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 직접 제가 이 장소에 오게 됐습니다. 그럼 바로 선수분 한번 나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피지컬 같이 걸으셨습니다. 진짜. 아니 혹시 이거는 어떤 옷이에요 지금? 파워리프팅. 아 파워리프팅 옷이에요? 아 역시 파워리프팅 하는 사람들만의 느낌이 나는 옷 같은 느낌인데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대한 팔씨름 연맹 소속의 무제한급 1위 그리고 통합1위 지현민이라고 합니다. 같은 지시예요. 가슴이 엄청 웅장해집니다. 너무 기분 좋아요. 강사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지금 한국에서 전체급 1위라면 본인이 1등이라는 거. 대한민국 전체에서 1,000명 불러서 80명 해도 한 번도 안 질 자신 있나요 혹시? 뭐 어떤 분을 불러서 1,000명 네. 채워도 네. 전혀 안 질 자신 있습니다. 와 미쳤다. 어느 정도길래 그러지? 나이가 25? 네 25살 98년생. 키 몸무게가 어떻게 되시는 거지? 저는 키는 약 80 정도고 네. 몸무게는 120kg. 네, 원래도 힘이 너무 좋았어요? 네 원래 좋은 편이어서 아~ 시작한 거예요. 그냥 인자 같네. 그냥 인자. 와. 페퍼 멸치 같아 보여. 개멸치 같냐? 어? 아니 펌핑 아니죠? 네 펌핑. 50. 49.5 노 펌핑. 이거 펌핑하면 50 넘는 건데? 43.5. 43.5? 오, 나 43.5야. 일단은 팔둘레 인증됐습니다. 대체 어느 정도로 센지 한번 제가 한번 체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와, 아,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는 되신 것 같아요. 약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약한 편은 전혀 아니에요. 아, 다행이다. 아, 손목 한번 여러분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주시면 지효문 선생님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시작.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준비, 시작. 와 기계가 그냥 이렇게 넘기는 느낌이에요. 두 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설마 질까? 준비 시작. 근데 셋인데요? 아 진짜? 두 팔 해도 별로 느낌 안 오는데. 와 한 번만 더 언제 한 번만 더. 진짜 나 진짜 너무 쪽팔린데 이거 진짜. 시작. 야 이거 두 팔이 지는 게 말이 되냐 얘들아? 따봉. 인정합니다. 와 보면 볼수록 진짜 놀랍습니다. 머리통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진짜. 와 이거는 무슨 타노스인가요? 자 이번에는 과연 이만한 팔은 아량력이 얼마나 나올까 이제 굉장히 궁금한데 그래서 유명하시고 잘 아시는 분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한번 옆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팔씨름 달인 홍기석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천대인 역사를 찍으셨던 홍지승 선수님이십니다. 와 정말. 네.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그냥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제 손잡이를 이제 본인의 손 크기에 맞추고 꽉 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 오 그럼
대충 했는데 거의 80인데? 네, 70한 탈령 나온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계가 많이 바뀌었는데 네. 이게 좀 그래도 공적으로 사용하는 이게 외국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세계 챔피언들 80 선수들의 네. 악력을 측정할 때 네. 네. 이걸로 사용했었거든요. 높은 수치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혹시? 일반인 기준에서는 네. 보통 한 50kg 나오면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탈시름 선수분들 같은 경우에 잘 나오는 분들은 90회. 근데 70kg 이상이면 굉장히 센 겁니다. 굉장히 센 겁니다. 악력은 저는 한 최고 85kg까지 나온 거예요. 야, 전 저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바르고 한 번 달라요? 네네. 이걸 바르는 게 악력이 한 5kg, 10kg 차이가 있어요. 해보겠습니다. 와. 거의 딱 70 나왔어요. 나왔어요. 70. 70이면 센 거예요. 아, 진짜요? 센 거예요. 와! 더 나왔다, 더 나왔다. 조금 더 나왔어요. 네, 거의 74 정도 나온 것 같아요. 74 정도 나왔습니다. 자, 지영민 선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씨, 활동, 와, 씨. 와, 씨. 우와! 우와! 엄청 세네! 우와!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110 나와요! 뭐라 못하겠네. 와! 직접 본 수치 중에 해외 선수 빼고 네. 두 번째로 높은 수치. 고장 난 건가 이거? 안 네, 약간 지금. 야, 고장 났어 뭐야? 치가 안 돌아가네. 일단. 와, 여러분들, 제가 손이 더 커요. 저 손이 손 엄청 크신데. 저 손 진짜 크신데. 엄청 엄청 크신데요. 다시 마셔야 될 것 같아. 아, 진짜요? 손이 저 진짜 크거든요. 와, 이 정도? 저도 손 진짜 큰 편이라. 와, 진짜 커요, 진짜. 탈시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다음 바로 80분 훈련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나 진짜 여태까지 전국에 수많은 헬스장 다녀봤지만 나 덤벨 55kg 있는데 처음 봐. 야, 덤벨이 55kg가 있다? 저기 더 신기한 건 있습니다. 저도 덤벨이에요. 이게 덤벨이에요? 네. 아, 이거 덤벨이래? 와, 헬스하는 사람들 괜히 특징이 덤벨 컬 몇 등이야 물어보는 굉장히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덤벨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덤벨이나 바벨 훈련 자주 하시는 편이에요? 저는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사실. 오, 되게 의외다. 난 당연히 덤벨 컬, 바벨 컬 할 줄 알았는데 과연 이거 몇 킬로까지 될지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저도 나름 이거 적응은 돼 있기 때문에 전 몇 킬로까지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야, 힘들다 이거. 20? 네. 오케이! 원래 25kg 컬 된다. 원래 이거 돼. 지현민 선수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볼게요. 싫은데? 와, 30kg 컬입니다. 와, 그냥 진짜 개미처럼. 탈시름이시냐, 봐봐. 와, 탈시름에 미친 남자. 와. 준비되십니까? 자, 그럼 40kg입니다. 네. 허리도 미친. 놀래. 자, 되셨네. 네. 시작. 아니, 씨. 자, 이렇게 오늘 지현민 선수님과
팔씨름을 배워보고 실제로 이제 힘이 어느 정도일지 진짜 궁금해서 한번 찾아오기도 했었는데 너무 놀랍고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의 근력을 갖고 계신 선수님인 것 같아요. 미래가 정말 창창한 선수인 것 같아요. 미래에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운동 처방사 쪽으로 진학해야죠. 저는 당연히 이 정도 클래스고 선수로 활동하시는 팔씨름 선수로 활동하실 줄 알았는데 왜 팔씨름 선수로 활동하기에는 아직 현실적으로 네. 스폰서도 없고 사실상 돈이 안 된다고 직업으로 삼기에는 아직은 좀 먼 단계라 대중화되진 않았고 그래도 지금 몇 년 동안 되게 많이 커진 편이에요. 준비되어 있는 대회가 있나요?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네. 올해 연말에 질로티 투어라고 거의 팔씨름계 월드컵 같은 세계대회가 있는데 그게 열리게 된다면 네. 나갈 계획을 갖고는 있어요. 내 힘을 한번 테스트해보자 그런 느낌으로 제가 알기로 마동석 선수님? 마동석 이사님이 대한 팔씨름 연맹이 따로 있는데 거기 이사님이 마동석님이세요? 네. 대박. 만나본 적 있으세요? 혹시? 저는 국가대표 선발전 시상식 때 제 목에 메달 걸어줄 때 그때 한 번. 대박. 한 번 뵙고 싶은데 와 대단하시다. 유튜브 활동이나 SNS 활동 따로 하시나요? 지금? 유튜브는 과거에는 했었고 지금은 안 하고 있고 인스타는 하긴 하고 있어요 지금. 지현민이라고 치는 유튜버가 있어 둘다나요? 네 지현민이라 치면 이거 좀 활동해 주시면 안 돼요? 이 정도 피지컬로 뭔가 꿀팁도 전해주고 사람들을 팔씨름 관심 있는 사람들 다 볼 것 같은데 한번 긍정적으로 네. 생각해보세요. 되게 크게 되실 것 같은데 느낌이.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한번 또 만나서 또 컨텐츠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함께 참조해 주셨던 홍지승 선수님 또 유튜브 하시니까 홍지승님이나 아니면 팔씨름의 달인 이라고 치시면 이제 홍지승 나오니까 또 많은 채널 관심 한번 부탁드리겠고 이토끼님이 운영하시는 토탈 스트렝스지 오늘 대여해 주신 이 공간 정말 아나볼릭한 향기들로 가득하니까 혹시 운동하러 오고 싶으시거나 하시면 운동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지영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뽀뽀 한번 해도 돼요? 좀 부담스러워. 이거 한 번만 드릴게요. 제가 영광입니다. 아나볼릭.